안녕하십니까. 충북 도정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충청북도가 2023년도 정부 공모사업에 242개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1조 3,03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반도체 IT 분야로는 지능형 반도체 IT 소부장 지원센터 구축, 2차전지 혁신융합대학,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 구축 사업 등이 선정됐습니다. 지역 대학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로는 글로컬 대학 육성 사업, 청년마을 만들기 등이 선정됐습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 경영 분야로는 농촌 협약,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이 선정됐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 분야로는 창업 도약 패키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등이 선정됐습니다. 재해 예방 분야로는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 충청권 AI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 등이 선정됐습니다. 문화체육 분야로는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사업, 웰니스, 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등이 선정됐습니다. 충북도는 증가하는 정부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공모전담팀을 신설하고 전략적 사전준비와 철저한 공모대응 및 사후관리 등으로 역대 최대 규모 최고 증가액을 달성했습니다. 충청북도가 2024년 새해 업무를 시작하는 시무식을 개최했습니다. 도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은 개회 및 국민의례, 신년사, 새해 맞이 충북도립교향악단 축하 공연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김영환 도지사는 2024년 갑진년 새해는 도민 여러분과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어 가슴 설레는 순간이다라며 충북은 용의 자태를 갖고 있지만 아직 눈을 그리지 못했다. 올해가 바로 용의 눈을 그리는 화룡점정의 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2023년 충북도정 최대 성과로 꼽히는 K-바이오스퀘어 조성 사업이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2024년 정부 예산에 카이스트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조성 기획 용역비 5억 원이 포함됨으로써 K-바이오스퀘어 조성 사업이 드디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작년 6월부터 예산 확보를 위해 치열한 전쟁을 했고 청사지를 마련하기 위해 도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과 수십여 차례의 회의를 거쳤습니다. 국비 확보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동력 확보에 성공한 충북도는 K-바이오스퀘어 조성을 위한 예타 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4년 전통시장 및 상점과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충청북도 24개 시장이 선정됐습니다.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은 문화관광형, 디지털 전통시장, 첫걸음 기반조성 3개 분야로 나뉘며 충북은 2년간 국비 15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은 지역 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상위내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충북은 17개 전통시장과 상인연합회 충북지회가 선정되어 국비 5.4억 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내 지역상품 전시회 사업과 지역민영방송 사업에도 각각 선정되어 충북 전통시장과 우수상품을 전국에 홍보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가 2024년 중소중견기업 무역통상지능시책 종합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첫째, 주력산업 수출 촉진 및 시장 다변화를 위해 주력산업 해외 마케팅 활동과 시장 다변화 해외 마케팅 활동에 예산을 투입해 사업과 기업을 지원합니다. 둘째, 수출 전략화 육성을 위한 수출 역량 강화 및 수출 생태계 조성 지원과 관련해 수출 전략화 기업 육성과 개별 기업 글로벌 무역 활동에 예산을 투입해 사업과 기업을 지원합니다. 특히 수출 전략화 기업 육성을 위해 지원 사업의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2024년 충청북도 중소중견기업 무역통상지능시책 사업과 참가 신청 공고는 CBGMS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충청북도가 2024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계획을 확정하고 자금 신청을 받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중소기업이 도의 융자지원 결정을 받아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사업입니다. 2024년에는 기업 정주 여건 조성지원자금을 신설 지원하고
재신청 유예 적용 대상 자금을 확대했습니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충북기업진흥원으로 신청해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충북 출생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1.5% 증가한 7,693건으로 17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증가했습니다. 충북의 출생아 수가 반등할 수 있었던 것은 과감한 임신, 출산, 친화 시책의 효과로 충북도는 보고 있습니다. 충북도는 출생아 수 증가율 10% 달성을 위해 혁신적이고 파격적인 사업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방침입니다. 먼저 출산율 하락의 주요 원인인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값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고 출산 양육 지원을 위한 무이자 대출 지원 사업, 임산부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임산부 패스트트랙 추진 등 핵심 사업들을 검토하고 구체화하여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충북도가 2024년 여성 농어업인 행복 바우처 신청을 받습니다. 1월 5일부터 2월 14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성 농어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 사업은 여성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가 및 문화활동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충북도 내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20세 이상 73세 미만으로 농가당 농지 소유 면적 5만 제곱미터 미만인 농가와 이에 준하는 축산, 임업, 어업 경영가구, 여성 농어업인입니다. 지난해 충북도 변화와 혁신의 아이콘으로 대변됐던 청남대가 올해 100만 관람객을 목표로 다시 기지개를 펴니다. 충청북도 청남대 관리사업소에 따르면 2023년 청남대 관람객 수는 총 72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접속 건수도 지난해와 비교해 133%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원동력으로는 청남대 핵심 성과를 들 수 있습니다. 올해 나라사랑 리더십 교육문화원이 준공됨에 따라 지난해 코리아 유니크 베뉴 선정과 시너지를 더해 본격적인 MIC 사업 활성화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북도 교육청이 2월 19일부터 29일까지 각급 학교별로 3일에서 5일간의 새학년 교육과정 준비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 각급 학교는 교육과정, 예산, 교육정책 등을 고려해 올해 교육계획을 수립합니다. 3월은 수업과 관계 집중의 달로 정해 교사의 회의, 출장, 연수 등을 최소화하고 공문 최소화 주간, 단위 학교 감사 오프제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충북학사에서 2024년 신규 입사생을 모집합니다. 서서울관과 동서울관은 각 100명, 청주관은 80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입사 희망자는 각 학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서서울관과 동서울관은 내년부터 신입생들에 대한 성적 하한 기준을 폐지 및 조정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각 학사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희망하는 학사로 문의하면 됩니다. 충북 문화 소식입니다. 중부 내륙특별법 제정을 축하하는 마음을 더해서 충북 도립교향악단의 2024 신년음악회가 청주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충북 도립교향악단의 제75회 정기연주회인 이번 공연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임원정 지휘자의 리드로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한국인이 살아가는 차이콥스키, 베르디, 푸치니, 드보르작 등의 음악을 들을 수 있으며 소프라노 김효영과 함께해 더욱 풍성하고 에너지 넘치는 무대를 즐길 수 있습니다. 2024년 푸른 용의 해를 맞아 새해의 시작을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청주시립미술관에서는 제1회 김복진 미술상 수상작가인 김영원 조각가의 조각전, 실존 조각을 넘어 명상예술로 전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영원 조각가는 우리나라 사실조각의 선봉에서 자신만의 예술세계 구축을 통해 창작의 변화를 거듭해온 예술가입니다. 이번 전시는 작가의 시대별 변화되어가는 과정들을 조명하고 작가의 일생을 살필 수 있는 전시로 구성됐으며 인간, 실존, 명상예술이라는 큰 주제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김영원 조각가의 작품 약 100여 점을 가까이에서 마주할 수 있는 이번 전시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 도정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알았어. 왜 충청북도가 출생 증가율이 1위인지. 출산과 육아에 세심한 정책이 있는 이곳은 충청북도.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곳. 출산 육아수당 아이돌봄 서비스. 공동 육아 나눔터 운영. 난임 극복 지원. 우리가 필요한, 우리가 찾고 있던 꼭 필요한 출산 육아 정책이 충북에는 다 있다. 출생아 수 증가율 1위 충청북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듀플레이 리포터 혜진입니다. 제가 오늘 찾아온 곳은요, 히읗과 시읒 요 두 초성만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휴식과 학습이 공존하는 환상적인 복합문화예술공간, 바로 중원교육문화원입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지식과 문화의 꿈터로서 사계절 문화의 향기가 가득한 곳인데요. 오늘 또 특별한 공연이 있다고 해서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그럼 저와 함께 중원교육문화원 둘러보러 출발해보실까요? 가시죠! 색다른 문화예술을 마음껏 체험하고 싶다면 이곳 충청북도 중원교육문화원으로 초대합니다. 충주시 학생도서관으로 그 역사를 시작해 2019년 중원교육문화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는데요.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매일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볼거리가 펼쳐집니다. 춤과 배움이 있는 문화예술 교육의 장이자 지역 주민의 행복한 감성 충전소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중원교육문화원의 자랑, 옛뜨락 합창단의 전기 연주회가 있는 날. 특별한 공연을 앞두고 리허설이 한창인데요. 아름다운 하모니 속 긴장과 설렘이 느껴집니다.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와, 오늘 또 이렇게 어마어마한 합창단이 정기 공연을 앞두고 리허설 중인데요. 저도 이렇게 같이 연습을 해보면서도 실력이 상당하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또 우리 합창단의 이야기 함께 들어볼게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세계 청소년 합창 경연대회 대상을 축하합니다. 우와! 와, 우리 또 중원 옛뜨락 합창단이 이렇게 대상을 받아왔잖아요. 이 실력이 어마무시한 우리 합창단 소개 한마디 해주세요. 저희 중원 옛뜨락 합창단은 충북 북부에서 노래하고 싶은 친구들이 모여서 같이 노래를 하고 있는 합창단입니다. 대상을 받아왔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상 받을 때 기분은 좀 어땠을까요? 세계 청소년 합창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받더니 그 순간이 너무 꿈만 같았고 다 같이 열심히 준비한 게 생각나서 너무 뿌듯했습니다. 오늘이 또 특별한 공연 날이잖아요. 정기 공연 오늘 어떤 곡들 좀 선보일까요? 저희가 세계 청소년 합창대회에 나가서 1등 했던 곡들로 준비했고 그리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요들도 준비했습니다. 오늘 관객분들이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보시면 훨씬 더 재밌게 볼 수 있어요 라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특별히 안무를 준비했는데요. 칼군무!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춤과 노래를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옛뜨락 합창단 정기 공연 화이팅! 화이팅! 와! 매주 토요일마다 만나 실력을 키워온 옛뜨락 합창단. 나이와 지역을 뛰어넘어 오로지 음악으로 소통하고 화합하는데요. 각종 공연을 통해 이웃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즐거움과 행복을 전합니다. 아니 선생님, 아이들 실력이 너무 상당한 것 같더라고요. 혹시 선생님께서 한 명 한 명 스카우트해서 모여진 우리 합창단인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아이들이 와서 즐겁게 또 해주는 그 결과로 또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옛뜨락 합창단의 미래 제가 조금 더 기대를 걸어봐도 괜찮을까요? 네, 저도 기대하고 있고요. 이번에 대상 받았으니까 네. 이제 외국에 세계 대회 나가서 조금 더 좋은 상 받으면 좋겠다라는 목표와 그런 기대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또 정기 공연을 이제 한 몇 시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열심히 준비한 아이들을 위해서 영상 편지 하나 보내주시죠. 네, 그동안 준비하면서 뭐 시험 기간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고 좀 그렇게 했는데 잘 견디고 여기까지 와줘서 너무 고맙고 오늘 연주도 파이팅이고 사랑한다. 하트 더 크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네. 객석이 하나 둘 채워지고 사회자 멘트가 공연의 시작을 알리는데요. 무대 뒤 단원들은 마지막까지 연습을 거듭하며 최고의 공연을 다짐합니다. 스타 조인 채널
근데 우리 지금 정기 공연이 채 몇 분 남지 않았어요. 지금 기분이 어떤가요? 너무 떨려요. 진짜 실수할까 봐 너무 진짜 모든 걸 걸고 여기다가 쏟아내고 있는데 혹시 틀리면은 긴장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하고 잘하고 와요. 파이팅. 파이팅. 자, 지금 가장 떨리는 순간일 것 같아요. 네. 어떤 부분만 우리 잘하면 오늘 정기 공연 잘할 수 있을까요? 안무 부분만 잘하면 뭐 노래는 실력이 다 되니까 다 할 수 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친구는 지금 기분이 어때요? 좀 많이 떨려요. 많이 떨려요? 얘들아 합창단 파이팅! 우! 드디어 공연이 시작됐는데요. 우리 학생들 저의 응원을 받으며 씩씩하게 무대로 향합니다. 오늘을 기다렸다. 합창단은 지휘자의 손끝에 집중하고 관객들은 이들의 목소리에 집중합니다. 이내 아름다운 하모니가 공연장에 울려 퍼지는데요. 그동안 열심히 연습한 실력으로 합창의 진수를 보여주는 예뜨락 합창단. 맑고 순수한 목소리를 타고 객석 가득 행복이 전해집니다. 합창단과 관객들이 음악으로 교감하며 예술이 주는 위대한 힘을 깨닫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어린이도 불구하고 엄청 어른보다 잘했어요. 집에서는 잘 보여주질 않아서 잘 몰랐는데 와서 보니까 실력이 수준이 아주 상당히 뿌듯하고 아주 즐거웠습니다. 지금 막 끝내고 내려왔어요. 많은 분들의 박수도 받았는데 기분 어때요? 이게 살면서 느끼지 못할 것 같았는데 느끼니까 너무 좋았어요. 아, 좋았어요? 우리 친구도 소감이 어떤가요? 지금까지 정기 연주회 계속 열었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이 오신 건 처음이라서 너무 떨리고 너무 떨렸어요. 떨렸어요? 네. 많은 분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내려왔어요. 기분이 어때요? 되게 일단 기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좋고요. 좋고. 그리고 살면서 되게 무대 올라가서 노래 부를 일이 없잖아요. 이 경험을 해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감사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예뜨락 갤러리로 가볼까요? 지역 주민을 위한 다채로운 전시가 열려 예술적 감수성을 깨우는 공간인데요. 이곳에서는 문화예술이 곧 일상의 기쁨이 됩니다. 네, 연구사님. 이곳은 또 이렇게 지역 예술인들과 함께하는 갤러리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년 내내 이렇게 좋은 전시들이 이뤄지나요? 네, 그렇습니다. 중원 예뜨락 갤러리는 지역 작가들한테도 인기가 꽤 많은데요. 제가 3월에 부임하면서 한국민족미술인연합회 충주지부, 그다음에 한국미술인협회 충주지부 지역 작가들하고 MOU를 맺고요. 이 공간을 지역 작가들에게 오픈해서 무료로 운영하실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시하고 있는 작가님은 어떤 건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은 마침 중앙중학교 미술선생님으로 재직하고 계시는 김경혜 선생님께서 개인전을 열고 계십니다. 저희가 초대해서 이렇게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감동과 힐링을 선사하는 예뜨락 갤러리의 예술 여행은 앞으로도 계속된다고 하네요. 이전에는 갤러리에서 또 어떤 전시들이 열렸고 앞으로 어떤 전시들이 열릴지도 궁금합니다. 지역 작가들과 협력해서 공공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술 작품들을 전시를 해서 일반인들도 오셔서 학생들도 우리 사회를 위해서 이런 작품들을 할 수 있구나 하고 느끼고 가셨거든요. 그때도 굉장히 좋았고 앞으로 그 전시 작품들은 뭐가 있냐면 그 냉장고에 붙이는 자석 있죠? 마그네틱. 네. 이렇게 교통대 교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계신 전 세계에 그 마그네틱이 있어요. 그거를 또 이 공간에서 이제 펼쳐주시면서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실 예정입니다. 이곳은 풍부한 독서 문화 활동을 경험하며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책누리 도서관인데요. 책과 사람을 잇는 특별한 도서관에서 책 속을 여행하며 감동과 행복을 느끼고 나의 세계를 넓혀갑니다. 지난 4월에는 국제교육원 충주 분원을 리모델링해 교육가족과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공간으로 재탄생했는데요. 문화예술 체험과 편안한 휴식이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더 폭넓은 문화예술 교육을 위해서 또 이 공간들이 리모델링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곳은 원래 국제교육원 총조 분원의 기숙사였습니다. 남녀 기숙사가 3, 4층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기숙사를 활용하는 수업이 없어지면서 저희가 이 공간을 문화예술 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공간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지금 현재 계신 이곳은 예술마당이라는 공간이고요. 3층을 대표하는 가장 큰 오픈형 문화예술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다양한 수업들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창단 친구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이곳에서 연습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게 됐는데 각 학교에서 이렇게 교과 연계 예술 체험으로 찾아오는 예술로 놀이터라는 프로그램을 이곳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럼 또 4층에는 좀 어떤 공간들이 있을까요? 4층에는 저희 프로그램실인 창의마당과 동아리실인 모둠마당이 있는데요. 창의마당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예술로 놀이터 웹툰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요. 그 외에도 학부모 프로그램, 학생 프로그램 등 다양한 수업들이 그곳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 공간을 조금 누리고 또 즐기고 있는 학생들의 반응은 좀 어떨까요? 깨끗하고 좋은 환경이어서 일단 처음 왔을 때 되게 좋아하고요. 아무래도 학교 안에서는 배울 수 없던 것들을 학교 밖에서 직접 놀면서 체험하며 배우다 보니까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중원교육문화원의 모든 공간은 다채로운 문화예술 교육을 누리고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알차게 조성됐는데요. 누구나 더 가까이, 더 쉽게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꽃피울 수 있는 곳. 중원교육문화원에서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통해 특별한 기쁨과 행복을 발견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운영 방향이나 계획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도서관을 유아존이나 어린이존을 좀 분리해서 활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중원교육문화원의 그 공간을 보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서관에서 그 본인의 지식을 쌓고 그 저자를 또 파고들 수도 있고 또 본인의 또 지혜를 키우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조금 식상해지면 공연장에서 공연을 관람할 수도 있고 또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같이 동참하거나 관람할 수도 있는 그런 북부 지역의 랜드마크로 성장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아주 매력적이고 또 뻔하지 않은 아름다운 중원교육문화원으로 저희가 키워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책도 읽고 전시도 보고 강연에 공연까지 여기서 다 할 수 있습니다. 다채로운 문화예술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눈부시게 빛나는 곳 충북 중원교육문화원으로 놀러오세요. 충청북도에서는 전국 최초 도농상생형 농촌 일자리 사업인 도시농부를 모집합니다. 도시농부는 일정기간 농업기초교육 후 농가에서 일하게 되며 단순 농촌 일손돕기가 아닌 근로 개념으로 책임감을 갖고 농가를 돕게 됩니다. 우리 농가의 큰 힘이 되어줄 충북형 도시농부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 안녕하십니까. TV 청주 시정 소식입니다. 희망찬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청주시는 2024년 새해 화두를 마부정제로 정했는데요. 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는 뜻으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더 유의미한 성과를 내겠다는 강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청주시의 시책과 주요 시정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2024년부터 달라지는 청주시의 시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 및 소방안전 분야입니다.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함께 시민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시내버스 무료 환승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합니다. 또한 화재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재난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화재 대피용 방연 마스크를 지원합니다. 다음은 복지 분야입니다. 방학 중 결식 아동에 지원되는 아동 급식 단가를 한 끼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하고 위기 가구를 발굴 신고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입니다. 재활용 자원 교환 사업 대상 품목 및 인센티브가 확대되고 원룸,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지원합니다.
청주시는 3대 현안 사업 중 하나인 우암산 둘레길 조성 사업을 조기에 완료해 지난 12월 8일부터 전면 개방했습니다. 3.1공원에서 어린이회관까지 보행 데크 설치 2.3km, 보도 정비 4.2km, 경관 조명 및 휴게 공간 등을 조성했습니다. 사업은 당초 일방통행 둘레길 조성에 대한 반대 의견 등으로 난항을 겪었는데요. 민선 8기가 출범하면서 사업 계획을 변경해 양방통행 유지와 보행데크 설치 등의 사업 내용이 시민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과 어우러진 시민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친환경 천연 목재 데크와 경관 조명을 설치하고 중간에 쉬어갈 수 있는 벤치와 안내판, 그리고 특색 있는 포토존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그동안 협소하고 열악했던 우암산 순환도로가 누구나 편하게 걷고 힐링하는 우암산 둘레길로 변모하며 시민들의 대표 휴식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주시는 신청사 설계 공모 심사 결과 실용성을 강조해 효율성이 돋보인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습니다. 당선작은 작품명 아카이빙 시티, 도시의 일상을 기록하는 청사라는 주제로 간편한 공간 구성에 짧은 동선을 확보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심사위원회는 대학 교수와 건축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고 심사 과정을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였습니다. 청주시 신청사는 이번 당선작을 바탕으로 상당로 155일원에 연면적 6만 3천 제곱미터,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오는 9월에 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2025년 8월 착공, 202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합니다. 도농이 어우러진 상생발전도시 청주를 만들기 위해 도시와 농촌을 이을 다양한 시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입니다. 먼저 로컬푸드 직매장을 집중 확대했습니다. 지난해 로컬푸드 직매장을 도심 지역 4개소에 개장해 기존 7개소에서 11개소로 늘렸고 오는 2월에 내수농협 내수점에 직매장을 추가 개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림부와 상당생활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약을 맺었고 청원구 북이면 장양지구는 농촌 공간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돼 그동안 축사 악취로 고통받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게 됐습니다. 오창읍 장대리 일원에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가덕, 낭성 지역의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은 올해 안에 준공 예정입니다. 전국 최대 농산물 축제인 청원 생명축제에 지난해 62만여 명이 방문해 역대 최다 관람객 수를 갱신했고 도시농업 페스티벌은 도시농업을 통한 힐링과 치유 등 농업의 가치를 재발견했습니다. 한편 청주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청주 청원 상생발전 합의사항에 따른 청주 농수산물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옥산면 오산리 일원으로 이전해 중부권 거점 농산물 도매시장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청주시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도심을 더 쾌적하게 만들어줄 도시바람길 숲을 조성합니다. 이번 사업은 기후변화, 미세먼지, 도시열섬 등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산림청 도시숲 정책사업 가운데 하나로 국도비 130억 원을 포함 총 2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도시 외곽 산림에서 발생하는 차갑고 신선한 공기를 도시 내부로 유입하기 위한 체계를 만들고 바람의 생성, 이동, 확산을 위한 도시숲을 조성해 도시 전체의 기온 저감과 더불어 미세먼지 등 오염된 공기를 배출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한 바람길숲은 바람생성숲, 연결숲, 디딤 확산숲으로 구성되는데요. 바람생성숲은 찬 공기를 생성하는 도시 외곽의 대규모 산림지역, 연결숲은 생성숲에서 만들어진 찬 공기의 이동 통로로 가로수, 하천변 등 녹지지역, 디딤 확산숲은 기온차를 통한 미풍 생성 역할을 하는 도시 내 거점숲으로 도시공원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바람길숲 조성으로 기온을 3에서 7도씨 낮추고 습도를 9에서 23% 높여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도시로 유입된 차고 신선한 공기가 오염된 공기를 정화합니다.
또한 도시 내부 대기순환 촉진을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해 한여름 열대야 현상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주시가 제설 풍수에 대비 안전환경을 조성하는 등 시민 안전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빈틈없는 제설 대책을 추진합니다. 출퇴근 4-5시간 이전에 예찰 활동을 실시하고 결빙 우려 지역의 제설재를 사전 살포합니다. 외곽 지역 고갯길 등 취약 구간 26개소에 전담 차량과 인력을 항시 배치하고 위험 지역 21개소에는 자동 염수 분사 장치로 초동 대응 후 제설 차량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대비 염화 칼슘과 소금은 약 34%, 제설 장비는 2배 이상 확보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평균 7cm의 눈이 내렸지만 새롭게 마련한 제설 대책이 신속하게 작동한 결과 큰 혼란이 없었습니다. 또한 교통약자 보행 안전 환경을 조성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초등학교 3개소에 AI 기반 스마트 스쿨존 시스템을 구축하고 40여 개소의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와 과속방지시설 설치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풍수에 대비 재난대응 개선 대책을 전격 수립해 추진합니다. 재난관리 상황실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제대본 근무 인원을 비상단계별로 확대 운영하고 재난 발생 시 상황 접수 및 신속한 전파 기능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특히 저지대 배수 불량 지역 81개소를 중점 관리하기 위해 CCTV 통합 관제를 활용하여 도로 침수 등 위험 감지 시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있으며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 시설도 올해 상반기까지 복구 작업을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자전거 단체 보험, 재해, 재난, 사고 등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안전보험을 시행 중입니다.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에 가입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보험료는 청주시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무심천, 미호강이 시민들을 위한 생태, 문화, 힐링의 친수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청주시는 예산 현황, 추진 시기 등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기 핵심 사업, 중기 추진 사업, 장기 비전 사업으로 단계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단기 핵심 사업은 무심천의 7건, 미호강의 2건 등 총 9건이며 예상 총 사업비는 146억 원입니다. 무심천의 피크닉존 조성, 꿀잼 무심천 수변 문화공간 조성, 방석유 일원 음악 분수대 신설, 청주대교 수경시설 리모델링, 모충교 환경 개선 및 친수공간 조성, 물놀이장 및 썰매장, 무심천 꽃길 조성 및 도로 표지병 설치 사업을 추진하며 미호강에는 미호강 생태공원 편의시설을 조성합니다. 무심천과 미호강에 청주시만의 특색 있고 차별화된 친수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청주시는 시정 운영 방침을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 공감 도시, 즐겁고 살맛나는 꿀잼 행복 도시, 도농이 어우러진 상생 발전 도시, 따뜻하고 쾌적한 스마트 안심 도시, 세계로 도약하는 미래 산업 도시, 소통과 공감으로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열린 행정, 책임 행정, 일하는 행정을 통해 시민 모두가 잘 살고 행복할 수 있도록 88만 청주 시민과 함께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의 꿈을 향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1월 TV 청주 시정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충북 도민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충청북도에서 시행하는 의료비 후불제 정책은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치료를 망설이고 있는 분들에게 14개 질환에 대한 수술 또는 시술을 대상으로 도내 참여병원에서 신청하고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받아 3년 동안 무이자로 상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치료비 걱정 없이 건강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가 함께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괴산 군정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송인원 괴산군수가 제325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4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송 군수가 밝힌 내년 주요 군정 운영 방향은 스마트 유기농업 실현으로 경쟁력 있는 미래농업 육성, 체류형 관광 인프라 조성과 체육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발전, 정주 여건 개선으로 살기 좋은 괴산, 미래 인재 육성으로 비상하는 교육강군 괴산, 희망과 나눔을 통한 든든한 복지와 군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 등 5대 분야입니다. 송 군수는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바로 세워 미래 100년을 위한 군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괴산군이 필리핀 망가타렘 아길라르 씨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우수한 해외 농업 인력 확보를 위한 공급처 다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군은 이번 협약으로 계절 근로자 교류뿐만 아니라 농업과 관련한 협업 및 기술 교류를 통해 상호 간의 우호를 쌓아갈 예정입니다. 한편 군은 올해 농가 직접 고용형 계절 근로자를 작년에 비해 230여 명이 증가한 419명을 도입해 총 약 25억 7,400만 원의 인건비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군은 올해에도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모 사업을 신청했으며 대제산업단지 부지에 계절 근로자를 위한 전용 숙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번기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큰 도움을 준 하반기 외국인 계절 근로자 199명이 지난 12월 출국하며 외국인 계절 근로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은 일손이 부족한 관내 농가에서 괴산군의 대표 농특산물인 고추, 옥수수, 담배, 절임배추 등의 농작업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적기에 도움을 준 계절 근로자 덕분에 농촌 인구 감소, 고령화, 고임금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농가들은 농번기 인력난 해소와 인건비 절약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한편 군은 올해부터는 농가에서 원하는 시기에 맞춰 3월, 4월, 5월, 8월에 나눠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도입할 예정이며 결혼 이민자 초청 방식도 추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괴산군 2023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이 약 7,890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최종 예산 약 7,852억 원보다 약 38억 원이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일반 회계는 약 45억 원 증가한 약 7,179억 원, 특별 회계는 약 10억 원이 증가한 약 711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세입 감소분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활용 및 불효불급한 예산 집행잔액 삭감 등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극복하고 제2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국토비 보조사업 등 변경사항을 반영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한 결과입니다. 괴산군이 매년 겨울철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복지사각지대를 집중 발굴, 지원합니다. 군은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단을 구성해 오는 2월 말까지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최소화에 나섭니다. 민관이 협력해 겨울철 위기가구 집중 발굴에 나서며 관내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난방 취약계층의 난방 현황과 지원 현황을 조사하고 공적 자원, 민간 자원 등을 연계해 1: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갑작스런 한파에 대비해 취약계층 집중 보호, 방문 건강관리, 난방용품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월 간추린 소식입니다. 괴산군이 2023년도 하반기 특별교부세로 약 3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행안부에서 지역 현안사업, 재난안전사업에 교부하는 것으로 군은 두 건씩 각각 약 17억 원, 약 1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지역 현안사업으로는 괴산 보훈 테마공원 조성사업, 소수 다목적 체육관 건립, 재난안전사업으로는 괴산 정용교 보수 보강, 문광 문법교 내진 보강입니다. 괴산군이 충청북도가 주관하는 청소년 시설 확충 사업 전환 사업에 청소년 수련원과 청소년 문화의 집이 선정돼 총 사업비 약 10억 7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군은 청소년들의 개성과 문화적 잠재력을 성장시킬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해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소년 수련원 본관의 소방 부적합 외장재를 내화성 외장재로 변경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 옥상, 개인 연습실 등의 시설을 정비해 청소년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괴산군이 2024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공모에 5년 연속 선정되며 총 사업비 약 3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은 특정 지역의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 공공건물 등에 설치해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구는 괴산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태양광 285개소, 지열 33개소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괴산군이 취약계층의 영양보충 지원을 위한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 공모에 4년 연속 선정되며 국비 약 2억 5,6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군은 오는 3월부터 8월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지원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기존 수혜자의 경우 발급받은 카드를 내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군내 거주하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로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기준 월 4만 원이며 가구 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괴산군이 주민들의 자율적인 겨울철 눈치우기를 독려하기 위해 제설작업 우수 3개 읍면에 주민 숙원 사업비를 지원하고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읍면에서 개인, 단체의 제설 운영 시간 및 제설 참여 횟수 등을 평가해 제설 우수 마을을 선정하고 군에서는 읍면의 제설 대책 계획 수립 여부, 자체 예산 활용 내역 등을 평가해 최종 3개 우수 읍면을 선정합니다. 선정된 3개 읍면에는 각각 최우수 5천만 원, 우수 3천만 원, 장려 2천만 원의 주민 숙원 사업비가 지원되며 선정된 읍면의 추천을 받아 눈치우기에 적극 동참한 주민 3명을 선발해 표창장과 감사패를 수여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1월 괴산 군정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다가 없는 충청북도에 바다 이상의 가치로 충북의 미래와 발전 가능성을 이끌어갈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문화예술의 꽃을 피우고 소통과 감동의 미래를 그리는 그 중심에 청남대가 있습니다. 대청호 물길을 따라 이어지는 호반도로 역대 대통령들의 생생한 발자취를 간직한 국내 유일의 대통령 별장 청남대 사시사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휴식과 힐링의 시공간을 제공합니다. 2003년 4월 그동안 베일에 쌓여 궁금증을 자아냈던 청남대가 드디어 국민에게 개방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인파가 몰려왔고 방문객들은 행복한 추억을 담아가고 있습니다. 청남대는 평생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곳입니다. 푸른 기와가 상징하는 청와대처럼 푸른 기와를 사용한 청남대. 아늑하고 정제된 분위기 속에서 대통령의 품격을 느낄 수 있습니다. 1983년부터 6분의 대통령이 실제 사용하던 본관. 대통령 전용 공간과 생활 물품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숨결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이곳에서 청남대의 주인이 되어 대통령의 하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 본관 건물을 60%로 축소한 미니 청와대. 역대 대통령들의 발자취를 살피며 현대사를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을 체험하는 특별한 경험은 역사의 한 장면을 추억할 수 있게 합니다. 대통령 기념관 바로 옆에는 방문객들의 사랑을 받는 휴식 공간, 메타세콰이어 숲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눈과 귀가 시원해지고 마음도 정화되는 음악 분수, 청남대 최고의 힐링 장소입니다. 최근 문을 연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당시 행정수반을 지낸 8분의 동상을 한자리에 모셨습니다. 기념관은 중국 상하이 임시정부 초기 청사를 모티브로 만들었는데 독립운동 지도자들의 남다른 애국심과 숭고한 희생정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 폭의 그림 같은 액자뷰를 선사하는 오각정. 국정운영의 중대한 고비와 결단이 필요할 때마다 찾아가 깊은 생각에 잠긴 것입니다. 정자에 앉아 호수를 바라보면 마치 섬에 와 있는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초가정. 대통령과 가족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곳입니다.
청남대와 대청호가 한눈에 보여 속이 탁 트이는 전망대. 내륙의 다도해를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청남대 중심부에 위치해 대청호반 환상의 파노라마를 볼 수 있는 봉황의 탑. 모두 청남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전망 좋은 곳입니다. 물과 하늘과 숲, 삼박자가 조화를 이룬 청남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소로 매해 한국관광 100선의 추천여행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봄에는 영춘제, 가을엔 국화축제. 계절마다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는 청남대. 다채롭고 이색적인 문화예술 공연은 생생한 감동과 따뜻한 공감의 시간을 제공하고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평생 잊지 못할 행복한 추억을 선사합니다.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해도 좋고 때로는 오롯이 갖는 혼자만의 시간마저도 특별한 것. 청남대는 여유로움과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힐링의 공간입니다. 30여 년간 보존된 천혜의 자연경관. 여전히 신비로운 청남대는 영화, 드라마, 광고 촬영 명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K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는 요즘. 청남대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급부상하며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심신에 휴식과 재충전을 선사하던 청남대. 언제나 찾아가고 싶은 마음속 고향 같은 곳입니다. 세계 최고의 대통령 테마 관광지 청남대는 대청호반을 따라 펼쳐지는 호수의 향연 속에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시대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웰빙, 행복, 건강한 여행의 대명사. 웰리스 건강의 메카로 자리 잡을 청남대. 충북의 브랜드로 충북의 가치를 높여갈 것입니다.